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리고 이어플로우 그러니까 강습된 바이오텍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특별히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글로벌 텍스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8일부터 이제 중국과의 이제 비자 제한이 이제 해제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좀 불붙은 중국 리오프닝 좀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글로벌 텍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 한국 대행 사업자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난 3년간은 일단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존무할 정도로 이제 적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동남아나 이런 관련된 아시아 쪽에서 이제 매출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자회사인 이제 싱가포르나 프랑스 법인 쪽에서도 약 작년 10월부터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이 워낙 이제 19년까지 거의 매출의 그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중국 이제 비자 제한이나 이제 리오프닝 해제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번 비자 제한 같은 경우는 아직 단기 비자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추후 PCR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된다 그러게 되면은 중국 매출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아프리카 TV 최근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작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일회성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다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경쟁사인 트위치 TV 같은 경우가 이제 고화질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게임 유저들에 대한 유입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콩쿨에서도 수백 명의 게임 VJ들이 이제 아프리카 TV로 이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게임 카테고리에 대한 마인크래프트가 지금 1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유저들 자체가 10대들입니다. 그만큼 충성심이 높은 이제 시청자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나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트위치에 대한 40~50%가 게임 카테고리였는데, 그에 대한 아프리카 TV로 이적이 되게 되면서, 추후 좀 많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콩쿨에서도 발표했던 이제 베트남 MOU를 맺어서 베트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 시장에만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던 부분에서 베트남, 일본,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이제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외향 성장의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없이 좀 안정적인 성장 매출을 기반을 따질 수 있는 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